자, 탄수화물의 열량 전체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10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보다 더 많은 300g 정도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절반 이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. 밥 한 공기 100g에는 30g 정도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무게로는 하루에 300g에서 400g 정도, 탄수화물 자체의 당질로는 하루에 100에서 15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